자, 우리는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굳어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예, 이 고정관념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관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자라온 독특한 생활 환경 속에서 나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정관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뭐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리고 남자는 예, 내 힘으로 살아야지. 누구 의지해. 뭐 이렇게 어디 가나 남자는 큰 소리 해야 돼. 또 여자는 조용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뿌리 박힌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신혼인데요. 위에 전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등 좀 갈아달라고 색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 남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어머님이 그걸 하셔요. 아버님은 딱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 그러십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남자는 예,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예. 자,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의 구조는 먼저 고넬료의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환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베드로의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이전에 9장 뒷부분에는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제자죠. 여제자를. 이것이 소문이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는 며칠을 머무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자, 이 환상 굉장히 유명한 환상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자,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시장하겠죠.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자, 봤더니 그릇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릇이 아니고 보자기였어요. 근데 보자기에 내 귀를 메웠더니 그릇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면은 이 하나 예수님의 수제자고 얼마나 충성된 종인데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그 안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왜 베드로가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는데 못 먹는다고 얘기할까요?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레위기에 특별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자, 여러 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으니까 부정하고 속된 것은 비틀하고 더러운 거죠. 그런 건 먹지 말라 한 게 있습니다. 낙타나 토끼나 돼지 같은 것은 먹지 말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은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이렇게 먹지 말라 한 그런 짐승이 보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구약 성경에 이것은 먹지 말고 저것은 먹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율법 가운데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하고 속된 것이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는 이거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 구약 성경의 율법 가운데 일부와
자기네들이 살아오면서 생긴 생활규범을 합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만들어놓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왕따당하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관습과 문화 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자, 먹지 말라는 거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어요. 이거는 금기시 되는 거니까 안 먹었는데 자, 예,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세 번이나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해요. 좀 고집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무슨 말씀이죠? 그 왜 그럴까요? 물어본다든지 오, 자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여러분들 어디서 한번 또 보셨죠? 어디서 봤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죽은 후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 고난을 당할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지요. 좀 이렇게 베드로의 성격이 즉각적이고 충동적이고 생각 없이 반응하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이런 면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지지 않아요. 안 돼, 먹어. 내가 먹으라 먹어. 이렇게 세 번이나 연거포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고정관념이죠. 자, 저거 먹으면 안 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저거는 부정한 거야. 저거는 속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 사람을 움직이고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생각 따라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못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도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남자와 여자 얼굴 보면 안 되고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자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모여야 되죠. 그래서 같이 섞여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 자리, 여기는 여자 자리, 서로 쳐다보지 않고 앞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베드로에게 꽉 박혀 있는 이 생각을 이제 베드로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 해도 이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으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폐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시면서 많은 것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없어진 거죠. 자,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는 의식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런 규례와 의식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어. 이제 이거 속된 거 아니야. 이게 더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저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마침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보다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너네 집에 청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다시 장소를 옮겨가지고, 베드로는 조금 여기 두고, 우리 고넬료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1절에 보시면은 고넬료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이사라죠. 자, 가이사라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지지난 시간에 안 들어보셨습니까? 잊어버리셨죠?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갔죠, 다소로. 자, 여러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는 욕바에 있었죠. 자, 욕바에서 가이사라는 한 50km 위에 있습니다. 가까운 거죠, 아주.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받을 때 행정수도였고요, 로마 총독이 이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 도시고요, 좀 중요한 도시죠. 여기에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이방인의 영향력이 큰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다고요? 고넬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군대인데요. 백부장은 100명의 장교예요. 그런데 이 이달리아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은, 자, 식민지에서 군인을 차출해서 만든 부대가 아니고 로마에서 로마 병정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주둔하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약 1,000명이 있는 그런 부대예요, 군대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가이사라와 군대, 이달리아 군대와 고넬료 설명을 했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리가 됩니까? 자, 고넬료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인 게 분명하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고, 이달리아 군대의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했잖아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인데, 자, 그런 이방인이 고넬료예요. 군대 백부장이에요. 지인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사람이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고 소개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누구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고넬료는요, 자,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고넬료가 예수는 몰라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건 아직 모르고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를 굉장히 이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3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욥바에 있는 남쪽 50km 밑에 있는 가까운 욥바에 베드로가 살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너네 집에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 누구 집에 있으며 그 집은 어디에 있다, 주소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자, 이 한 50km 떨어지면은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걸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 환상을 본 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때가 다음날 12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게 12시쯤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시간까지 딱딱딱딱 계산을 해서 그 보내는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까 무슨 환상을 봤죠? 보자기 환상을 봤죠? 내 길을 묶어놓고 이 안에 짐승을 가득 놓고 다 잡아먹으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데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 그쪽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그를 영접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집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예. 그 심부름 본 사람이 베드로에게 본인은 어떻게 왔으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심부름을 왔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설명을 듣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안으로 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또한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죠. 자, 구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먹으라 먹지 마라 딱 박혀 있어요. 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머리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은 부정하고 속되고 더럽고 가까이 해서는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이 생각이 딱 있는데 자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들었잖아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데 뭐지 싶었는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 이방인인데 깨달은 거죠. 야 하나님이 먹으라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는 먹어 하면은 즉각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은 이방인도 부정하고 속된 사람인데 이방인에게 내가 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거기 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방인은 속되고 부정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 하는 거죠. 깨뜨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땅 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을 다 함께 구하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선민이란 사상에 이런 이제 고정관념과 율법에 내려오는 유전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있고 자기네들만 관계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려야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주시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라. 이제 이것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찾아가면서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그래서 그 후에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굉장한 전환을 이루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있다면 버려라, 깨뜨려라. 자,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 한중사랑교회가 있게 되었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개척했을 때. 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처음에 제가 이제 개척을 했을 때는 이 여기 입당하기 전에 방에서 우리 성도 이렇게 한 뭐 9자 정도 들어가는 요 방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되게 사람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놀러를 잘 와요. 방이니까 예배당인지 모르고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어떤 분이 아침에 일찍부터 놀러 와서 앉아 있는데 남자분이요 술을 한잔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365일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잔씩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방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예배 드리러 시간 맞춰 10시 반까지 갔더니 웬 얼굴이 뻘건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그 전전주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고 한국교회에서는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술 먹고 예배드리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못 들어오게 하죠. 술 깨고 오라. 술 먹지 말라고 하죠.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꽉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개척은 했지만 방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놀러 온 사람,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기하게 예배 같이 드리자 해도 오지도 않고 벽에 딱 붙어서 앉아 계시면서 빼딱하게 앉아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술 취해 있는 사람이 예배는 같이 드리지도 않고 옆에서 구경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요만큼 올라왔어요. 좀 나가주실래요? 좀 나가 술 취해 있는 모습도 마음에 걸리고 앉아있는 자세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데 자세가 마음에 안 들고 술 취해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제가 나가주세요 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 전도하고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저렇게 와 있는 사람을 어찌 나가라 하나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아휴 막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휴 집사님이 좀 니 나가라 하고 쫓아내주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담배를 꺼내더니 담배를 피워요. 제가 막 꼭대기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도 내 눈에 좀 불편한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담배를 피우고 연기를 내고 막 온 사람 다 쳐다보고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예배를 굉장히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말해야 되겠다. 좀 나가 계실래요?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든 생각이 하나님이 보내셨을 수 있다. 아니면은 이 재미없는 예배를 왜 저렇게 구경하실까? 담배까지 피워가면서 본인은 지루하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정관념을 정말 되게 철저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을 누르고 끝까지 나 예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우리는 점심을 먹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니까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더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재미없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또 가서 한 잔 더 하시면서 또 찾아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나 속에 또 망설여지는 게 저렇게 술에 취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듣겠습니까? 어쨌든에 그런 이제 망설임이 있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한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주님은 알코올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영적기도 다 따라 하시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진짜 굉장한 전도를 많이 하시고 그 개척교회에 사람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이 좋아서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항상 그 방이 그냥 차고 넘칠 정도로 전도를 많이 해서 일로 이사오게 됐잖아요. 입당하게 됐잖아요. 그런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나가주실래요? 이랬다면 우리 한중사랑교회 인연은 없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관습이 어떻든 내가 살아온 경험이 어떻든 내 고정관념이 어떻든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네,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먼저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낼 때 베드로 집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환상을 주시면서 이 환상하고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오늘날 이 세계 만물을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획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오늘 내일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인생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손잡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풍성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각각의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나의 경험과 습관과 가지고 있는 아직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방해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깨뜨리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야, 한국 왔으면 돈 벌어야지,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 쏘아붙이는 그 말이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서 나도 모르게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흔들리고 신앙이 기초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과 고정관념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자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그 결단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